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항상 이 시기에는 뭔가 좀, 들떠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애플 신제품도 발표를 했고, 출시 전까지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다양한 종류의 라인업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제품들을 구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더더욱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합리적인 구입을 했었죠. 무조건 좋은 거, 그다음에 무조건 저렴한 거보다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런 제품들, 그런 위주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애플워치 3세대도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죠. 이제는 애플워치 3세대도 좀 느려지기도 했고 동작도 이제 좀잘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겸사겸사 신제품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골랐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아이폰,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 이렇게 각각 제품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 같으니 어떤 제품을 구입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잘 집중해서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폰. 아이폰. 저는 고민 없이 아이폰 14 프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아이폰이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올 때마다 카메라의 기술력을 몰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버전이 나오면 막 외형 이런 것보다는 카메라가 진짜 전문가급? 그렇게 성능이 올라갔거든요. 그 소리는 카메라가 만약에 좋아졌다. 그러면 그 제품은 좋은 거다. 아이폰이 그렇게 국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치가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변경이 되면서 사용성 자체가 꽤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관심이 없고, 막 사진, 영상, 이런 거 찍는 거 아예 관심 없고, 그런데 이 iOS, 아이폰, 이런 것들을 나는 잘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폰 14나 아니면 아이폰 14 플러스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이폰 14 플러스나 아니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런 화면 큰 거, 그런 걸로 가시면 아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금액이 꽤 비쌀 거예요. 이번에 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아이폰이랑 뭐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경우 아이폰 14나 이제 14 프로 살 돈으로 오히려 이전 모델, 아이폰 13 프로나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사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아이폰 14나 아이폰 13 프로 이두 개는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아이폰 13 프로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폰 13 프로를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가변 120Hz의 주사율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용할 때 엄청 부드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좀더 괜찮죠. 색에 달렸으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프로 라인이니까 그냥 일반 모델보다는 차라리 이전 작년 거, 작년 13 프로로 가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나온 아이폰 배터리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오래 사용을 하고 싶다. 밖에서 이제 지내는데. 그런 분들은 이번에 나온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애플워치. 애플워치는 울트라 그리고 8세대 SE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셀룰러 모델이 이제 별도로 따로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울트라는 좀 사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이 제품 자체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난 운동을 좀 한다. 운동을 좀 한다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걸 사용하려면 그냥 물속에 엄청 깊이 들어가서 나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 진짜. 깊이 들어가서. 그런 분들이나 혹은 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만 딱 찾아다닌다. 막 눈보라가 막 휘날린데도 막 산을 타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 즉, 목숨 걸고 약간 액티비티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 아니, 취미가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이 애플워치 울트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구입할 때 아예 울트라 버전은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8세대면 웬만한 게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 소리는 제가 8세대를 구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개 남았죠. 8세대와 SE. 제가 8세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SE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8세대랑 SE랑 두개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8세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좀 봤더니 AOD, 상시 표시 디스플레이, 그냥 항상 화면이 떠 있는 거죠. 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고 체온을 잴 수가 있고, 그다음에 SE보다 8세대가 화면이 좀더 커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SE보다 8세대로 이제 가시면 되고, 근데 난 그런 거 아예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나는 알림 용도로만 사용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SE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SE에다가 셀룰러 모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금액이 50만원이 안 돼요. 그런데 8세대는 그냥 GPS 모델에다가 그냥 남자 사이즈 그 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60만원대가 되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냥 알림 용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SE에다가 셀룰러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낫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화면 큰 거를 좀 원했다 보니까, 그리고 AOD 상시 표시 디스플레이, 네, 그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8세대 GPS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셀룰러 모델은 필요가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가 그 여부를 따져보게 되면 무엇을 사야 할지 금방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에어팟. 이번 에어팟은 그 이전에 에어팟 프로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있는 그 이어폰. 그거 다음 버전. 네. 에어팟 프로 이제 2세대? 뭐 에어팟 2세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나오자마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을 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오히려 편안하게 에어팟 2세대로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세대 사용하고 있었으면 배터리 효율이 지금쯤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그 오픈형으로 에어팟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갈아타서 지금 현재 사용 중이다 보니까 저는 갈아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노이즈 캔슬링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고 오히려 외부 소리를 좀 들으면서 소리를 듣는 거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에어팟 프로 라인보다는 그 오픈형 에어팟이 저한테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에어팟, 그 오픈형 에어팟, 네, 그걸 계속 사용하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에어팟 자체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고민 없이 에어팟 2세대, 네, 이 제품을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써봐야 막 잘 선택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 에어팟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 그 다음에 외부 소리 듣는 거, 이 두 개의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제품, 애플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보다는 훨씬 내 사용성이나 그런 퀄리티나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애플 신제품 발표를 하고 아직 출시까지 이제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될까 좀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영상을 보고 나름의 기준들을 정해서 구입을 고민해 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2022년 애플 신제품 구매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뭐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제품을 구입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재밌게 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